지금이 신축년이잖아요. 지금이 신축년인데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될게 사고. 사고수 조심하시고 낙상이라 그래요. 낙상수. 안녕하세요. 고양시 천혜신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네. 2022년 이민년 신년 운세 네 번째 시간 토끼띠 분들에 대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토끼띠 분들, 나는 정말 다 좋게 얘기해주고 싶은데. 다 좋게 말씀드려주고 싶은데. 그래도 말씀 주신 대로 할게요. 네. 예. 24살의 김유생 분들은, 2022년 이민년에 초반에는 참 어렵고 힘드실 거예요. 후반부 들어서서는 그래도 내가 갈 길이 내 눈에 보인다 그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초반에 좀안 된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, 후반부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보세요. 그러면 후반부부터는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,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, 열심히 노력하세요. 공부든 취업이든 다 그래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힘내시고 36살의 정묘생분들은 2022년 이민년에는 이동의 변동이 있는데 그것이 나쁜 이동 변동이 아닙니다. 내가 한 단계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변동수기 때문에 그래도 36세 정묘생분들은 이직이나 그런 이동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은 2022년에는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48의 을묘생분들은 그래도 신축년에도 괜찮았어요.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내년 이민으로 넘어가서도 괜찮습니다.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뭐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어느 누구나 좋든 나쁘든 간에 내가 무언가를 할 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, 많이 두드려보시고, 충동적으로만 안 하시면, 괜찮습니다. 그리고 60세의 개묘생분들. 60세 개묘생분들은 이제는 지금이 신축년이잖아요. 지금이 신축년인데,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될게 사고. 사고수 조심하시고, 낙상이라 그래요. 낙상수. 가 들어와요. 그리고 이동 변동도 들어오는데 이동 변동은 내 집, 내가 살고 있는 내 집도 매매라고 합니다. 매매. 올해는 많이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. 2022년에는 뭐집 매매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사고수, 낙상수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져요. 미끄럼. 눈이 오고, 얼음이 얼고, 살얼음 같은 거 이렇게 잘 얼고 그러잖아요. 이제 겨울 되고 그러면, 그럴 때 움직이시고, 내 걸음걸음을 조심하셔라. 네, 그리고 72세 신묘생 분들. 72세 신묘생 분들은, 그래도 뭐, 여지껏 고생하셨잖아요. 고생하시고, 일궈 놓으신 만큼, 크게 내 주머니에서 밖으로 풀어내지만 않으신다면, 크게 뭐, 문제될 거는 없으세요. 이렇게 섣불리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런 것만 아니시면 크게 문제는 안 보이십니다. 토끼띠 분들, 지금까지 토끼띠 분들 말씀드렸는데요.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. 다 좋고 나쁘고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저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실 부분은 짚고 넘어가시고 좀더 밝게, 좀더 힘있게 그렇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